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소형제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저기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제가 얘가 꽃이 너무 깔끔하게 이뻐갖고, 그래가지고 얘꽃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죠? 어우,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노랗지도 않고 미색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얘가 누군 거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부사도 이렇게 오래되니까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쭉 올라와서 요러고 꽃을 피워줬어요. 아직 다안 폈는데, 어머, 그래도 이뻐요. 아주 이쁘죠? 꽃이 이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이쁘게 폈네요. 꽃대를 이렇게 물었죠? 얘는 피금이 달랐어요. 피금이 달랐는데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는 입장끝이 이렇게 불긋불긋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자라는 게좀 어째 다르다 그랬거든요. 어머, 오늘 와서 보니까 얘가 다 꽃대였었어. 이렇게 자라던 아이가 전부 지금 꽃대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얘네들도 입장끝이 아까 개처럼 그렇게 불긋불긋하고 좀 통통한 듯하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자라는 게좀 다르다 그랬더니 다 꽃이었었어. 이거 보세요. 전부 이렇게 꽃대를 다 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얘다 피면 엄청 이쁘겠어. 그죠? 아우, 네, 예쁩니다. 피금이 달랐어요. 제가 또 활짝 피면은 또 영상에 찍어 볼게요. 아유, 오늘 키핑동에 왔더니요, 피금이 달라서 꽃핀것좀 보세요. 요렇게 이쁘게, 아주 예쁘게 폈죠? 몽실몽실 요렇게 이쁘게 피금이 달라스가 예쁘죠? 어머, 어쩌면 요렇게 눈송이처럼 몽실몽실 요렇게 피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꽃잎, 꽃을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잔잔한 꽃이 요렇게 예쁘게 달려있네요. 피금이 달랐어요. 예쁘게 펴가지고 이렇게 또 제게 기쁨을 주고 있답니다. 피금이 달라서가 살짝 향기가 난답니다. 근데 꽃다발도 푸짐하죠, 아주 이렇게. 어우, 예뻐요. 예쁜 피금이 달라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꽃좀 보세요. 잔잔하게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송이를 이루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은은하게 이렇게 향기가 나네요. 네, 피금이 달라스가 또 예쁘게 펴서, 네, 이렇게 보여드려요. 금황송은 한참 폈을 때 찍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자주 못 오니까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렇게 폈다가 지금 지고 있네요. 여기 얘는 이제 피려고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금화성 꽃이 예쁘죠? 이렇게 지금 피려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금황성 작은 아이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은 아이인데 여기서 이러고. 어머, 근데 꽃벌이 그냥 이렇게 많이 달렸어. 네, 오늘은 꽃을 이렇게 또 예쁘게 펴서, 네, 이렇게 찍어봐요. 얘는 미인계 아이인데요, 꽃색이 얘는 또 이렇게 독특하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피네요. 종 모양이 보통 종 모양으로 주황색 요렇게 그런 색깔로 많이 피잖아요. 근데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 뭐야, 목대가 이렇게 올라온 아이도 이렇게 해서 또 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도 또 그런대로 멋있네요. 네, 얘도 또꽃 보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줘야겠어요. 얘는 흑토이거든요. 흑토이 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대가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가 거진 1m인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여기 위에 와서 이렇게 꽃이 폈어요. 꽃좀 보세요. 꽃이 얘도 또 독특하죠. 이렇게 피면서
얘는 또 향기가 은은하게 그렇게 향기가 나고 있답니다. 네, 흙토의 꽃은 이렇게 또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피고 있네요. 얘도 저한테 와가지고 몇년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생장점 여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자구를 쳐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기르면 되겠어요. 천화변경 꽃입니다. 천화변경 꽃은요, 이렇게 미색으로, 연한 미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펴요. 얘도 수영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은 수영이 쭉쭉 이렇게 수영이 있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거예요. 천엽변경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선인장이에요. 꽃좀 보세요. 네, 제가 선인장 꽃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선인장 몇 아이가 있거든요. 어머,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꽃대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이쪽은 지금 아직 안 폈습니다. 이쪽이 그늘이 지네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아직 안 피고 이쪽 햇빛 받은 쪽으로 이렇게 지금 활짝 폈습니다. 여기 또 얘도 보여드릴게. 얘도 다 피면 이쁘겠어.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뻐요. 여기 또 있어요. 얘도 보세요. 어우, 선인장 꽃이 이렇게 지금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송송송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인장 꽃도 이렇게 이쁘죠? 얘는 펌킨인데요. 이렇게 또 귀엽게 꽃을 피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아주 귀엽게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청송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어요. 멋지죠? 네,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는 청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피네요. 꽃도 몽실몽실 이렇게 펴가지고 아주 예뻐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네, 염자꽃 같이 그런 모양으로 꽃은 핍니다. 근데 색상이 얘는 미색이 나는 그런 색상이에요. 근데 수영이 멋지지 않나요? 얘도 저한테 온지몇년 됐거든요. 근데 여기 수영이 이렇게 자라서 나오는 거를 저는 얘를 적심을 안 했어요. 적심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길렀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멋지죠? 제가 이제 얘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받쳐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라는 청송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모건뷰티 얘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도 지금 이렇게 이쁘게 꽃을 이렇게 여기 얘는 지금 이제 펴서 가려고 하는 아이고 이제 저 뭐야 질려고 하는 아이고요. 여기 얘는요 다진 거예요. 꽃이 다 졌는데도 이렇게 이쁘죠. 여기 얘는 이제 피려고 그러네. 그죠? 얘는 또 이제 피려고 봉우리를 저르고 있습니다. 네, 모건뷰티가 이렇게 이쁘게 핀답니다. 예쁘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